예, 안녕하세요. 리베라토입니다. 12월의 둘째 주, 2020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AV 스튜디오를 두 개의 프레임을 적용해서 이미지가 양쪽으로 날아 들어가서 회전을 하고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기초적인 영상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료는 항상 그랬듯이 여기 가면은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따라가셔가지고 자료실에 가시면은 이 부분에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다운을 받아가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이미지는 영상물 이런 영상물입니다. 이렇게 가서 바깥으로 나가고 다시 이렇게 해서 이런 영상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초보자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따라할 수 있습니다. 카트를 일단 하고 빈 슬라이드를 30에서 약 30초 정도를 주겠습니다. 30초. 자, 객체와 애니메이션. 그리고 일단 프레임 하나 줘야 되겠죠. 프레임 이름을 AAA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하나 가지고 자, 이렇게 이미지 가져왔습니다. 이 크기를 일단 약한40 정도를 하고 속성에 테두리 들어가지고 1 정도 줘요. 이렇게 주고 이걸 애니메이션 들어가지고 수정자 추가 들어가지고 X 진동 들어갑니다. 그래서 3 주고 여기를 2로 줘요. 아시겠죠? 수정자 수가 들어가지고 3, 2 이렇게 줘요. 그랬죠? 그러면은 일단 하나의 이미지는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요 길이가 30초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이미지 한 장을 약 5초간 애니메이션 만드는 데 써먹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진이 5, 6, 30 해가지고 6장이 들어가겠죠. 그걸 계산을 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앵커 포인트가 있죠. 중심점. 요걸 스탑 키를 잡고 요렇게 당겨줍니다. 중심점을 완전히 갖다 놓고 애니메이션 들어가면 여기가 수치가 변화 있겠죠. 이 상태에서 당겨놓은 상태에서 이 수치를 100으로 해줘요. Y는 0가 돼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 키프레임을 여기서 이 이미지를 이것도 데려와야 되거든요. 왼쪽으로 당겨야 되겠죠. 자, 왼쪽으로. 그러면은 왼쪽으로 이렇게 당겨줍니다. 수치가 변하죠. 그래서 100을 주면은 이 화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이걸 100한 1이나 2 정도 이게 주면 좋습니다. 102 정도 넉넉하게 줘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듯이 이미지 프로쇼는 이미지가 앵커 포인트가 가해로 움직이는데 50인데 AV 스튜디오는 100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었죠.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키프레임을 복제합니다. 해서 밑에 가가지고 이걸 2초. 2초로 줘요. 그죠? 아, 2초에서 바로 이걸 복제를 합니다. 복제한 상태 그대로 두고, 다시. 삭제라고. 2초에서 이 이미지가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걸 쭉 당겨줍니다.
그죠? 요걸 한15 정도를 땡겨줘요. 그러면은 마이너스니까 왼쪽이 마이너스 15 땡겼을 때 y를 회전시키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여기 간격이 충분하게 주고 또 최대한 벌어지면 안 되고 적당한 간격을 줘서 회전을 시켜보면은 맞게 뜨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걸 복제합니다. 복제한 상태에서 여기가 90도가 되어야 됩니다. 90도 이렇게 되겠죠. 90도. 그죠? 자, 90도 된 상태를 우리 눈에 일단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복제. 그러면은 90도 회전된 상태가를 이렇게 서가 있겠죠. 한번 보면은 자, 바코드로 빠졌다가 들어와서 여기서 90도를 쉬었고 요 90도 쓴걸 보여줬다가 보여준 상태에서 복제. 그죠? 복제 해가지고 요걸 바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복제. 요거는 5초를 줘야 돼요, 5초. 하나, 둘, 셋. 이렇게 5초 줘요. 자, 이거는 5초는 어떻게 됐습니까? 왼쪽으로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 0, 2. 볼까요? 예,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개전을 하고,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102. 자, 두 번째 키 프레임은 마이너스 15 정도 들어오니까 이 간격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눈에 세 번째 키는 90도를 써서 네 번째 키는 우리 눈에 보여주고 다섯 번째는 이미지가 바로 눕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이렇게 여기 수치를 조정해주면 됩니다. 그죠? 이걸 제가, 요 자료를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을 받아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요 동영상을 보면은 금방 또 이해가 갈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걸 복사를 합니다. 여섯 장이 돼야 되겠죠. 둘. 세,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여섯 장 됐죠. 이렇게 사진을 바꿔줘야 되겠죠. 이번 해갖고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요건 잘 하시겠죠. 이거 뭐 특별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6장을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자, 지금 현재는 모든 4개가 겹쳐있기 때문에 한 장으로 보여주겠죠. 한 장으로. 자, 이걸 위에 있는 4개를 지정하고 삽키를 잡고 삽키를 잡고 이렇게 잡고 밑에 있는 마지막 이미지를 클릭하면 여기에 키프레임이 다 현황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키프레임 움직인 거는 많이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컨트롤 키를 잡고 컨트롤 잡고 이렇게 쭉 당겨주고 두 번째 거 이렇게 잡습니다. 이거 잡을 때, 같이 이렇게, 이 상태에서 컨트롤 잡고 이렇게 해보면 같이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까? 이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초보자분들이 이걸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떼고, 컨트롤 키를 잡고 다시 이렇게, 이걸 연습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는
브루쇼보다 훨씬 수월했습니다. 브루쇼는 이 키프레임 에디터가 엄청 복잡하고 좁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고 이렇게 또 탁탁 달아붙는 그 기능도 없습니다. 스냅핑 기능, 그죠? 근데 이거는 아주 초보자들이 이용하기 쉽게 스냅핑 기능을 이렇게 탁 해놨습니다. 이거 탁 달아붙어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이 식으로 이렇게 하고 나가고 다시 두 번째 거 들어오고. 자, 이 이미지가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3D면 안 되는데 일단 이 수치를 나중에 좀 많이 줘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왼쪽에서 들어오는 거는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다시 키프레임 하나 만듭니다. 들어가죠. 이게 지정된 상태에서 하면 안 되고, 안 된 상태에서 키프레임을 생성해야 됩니다. 이걸 BBB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요 이미지를 하나 가져옵니다. 요것부터 쓸까요? 이렇게 가지고, 또 애니메이션 들어가지고, 확대를 40. 그죠? 하고, 속성에 들어가지고, 테두리를 약 일러주고, 그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들어가지고 수정자 추가, 이동, 진동, 진폭에 3, 반복에 2.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요거는, 앵커 포인트를 오른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야 이렇게 서겠죠?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이 요거를 할 때 잘 봐야 돼요. 어느 쪽으로 회전할 것인가? 회전하는 쪽으로 앵커 포인트를 옮겨줘야 됩니다. 그리고는 여기에서 요걸 이렇게 수치를 조정해 주면 되겠죠. 조금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이건 때려야 되겠네. 이거는 오른쪽으로 빼야 되겠죠. 오른쪽을 빼려면 여기가 아까처럼 102, 103 정도 해야 되겠다. 그죠? 아까 보니까 화면에 보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바깥으로 완전히 빠지겠죠. 요거는 반대로 수치를 입력하면 되죠. 그죠? 이 상태에서 키프레임을 복제. 그래서 요거는 2초. 아까 똑같이 이렇게 땡기고, 2초에서 여기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이렇게. 어우, 컨트롤 Z. 이게 자꾸만, 이 바가 안 올라가서. 자, 이걸 안으로 땡겨줍니다. 자, 이것도 플러스 12 정도 줘볼까요? 이중성 상태에서 회전을 한번 찍어봐요. 그죠? 괜찮죠? 자, 상태에서 복제. 그죠? 다시. 사표 여기서 90도가 돼야 되네요. 여기. 와서, 복제 해가지고, 여기가 90도가 돼야 되겠죠? 90, 마이너스 90 돼야 되죠. 마이너스 90. 그죠? 마이너스 90. 자, 여기서 요가 선 상태를, 90도 선 상태를 눈에 보여주고 줬다가, 다음에 여기는 오늘 제로가 돼야 되겠죠. 제로. 그죠? 다음에 복제해서 요거는 5초가 돼야 되겠죠. 5초. 정확하게 5초를 딱 하고, 요거는 오른쪽으로 1, 0, 2, 3. 이해가 좀 가겠습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명권의 화면 25%일 거야. 이걸 이제 복제를 해야 되겠죠. 복사. 그리고, 불어넣기, 6장. 그죠? 2, 5, 6. 그 사진을 바꿔주면 되겠죠. 속성 들어가지고, 이런 그림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AV 스튜디오는 프로시오보다 훨씬 수월해요. 그죠? AV 스튜디오 하는 사람 프로시오라면 못할 것 같아요. 어려웠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자, 이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제 위에 있는 레이어를 지정하고 사법키를 잡고 H를 지정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와 같이 컨트롤을 잡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쭉 당겨주고 또 쭉 당겨주고 이는 스냅핑 기능이 있습니다. 프로시오는 그 키프레임 에디터에 스냅핑 기능이 없어요. 참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고. 이렇게 봐요. 이렇게 컨트롤 키를 잘못 잡으니까 가시 지정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시호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돼. 나중에 다 해놓고 보면은 이미지가 막 이상하게 작동을 합니다. 할 때, 선택을 할 때 잘 하셔야 돼. 그죠? 오케이. 그죠? 또 가시 또 지정이 되잖아. 하여튼 조심해야 돼. 지난번에 어떤 분이 우리 카페 회원분이 같이 지정을 해가지고 같이 움직인다고 질문이 들어온 그런 분이 한 번 있었어요. 그죠? 그 분이 실수를 하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들어오죠. 그래가지고 화면을 50%를 하고. 자, 이제는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지금 현재 보면은 두 개의 프레임을 사용해갖고 이미지를 다섯 장을 줘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뭐 바닥에 뭘 하나 깔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영상물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오케이. 그 AV 스튜디오는 다른 프레임보다 프로시오보다 쉽습니다. 굉장히 쉽게 만들었어요. 프로시오는 그 또 영상물을 좋은 영상물을 많이 만들 수 있지만은 좀 어렵고 초보자. AV 스튜디오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쉽습니다. 자, 오늘은 그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개의 프레임을 이용해서 양쪽에서 애니메이션이 날라 들어와가지고 바깥으로 빠져나 이런 영상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12월의 둘째 주, 자, 연말이 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 있죠. 답답하기도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After Effects Expression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